자, 우리 혜연님 네. 사시는 동네에 가장 위치 좋은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제일 좋은 위치는 대충 파악이 돼요. 그러면 맨날 망하는 자리는요? 맨날 뭐가 들어와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얼핏 보기에는 될 것 같은 자리거든요. 예, 그런 데도 있고. 예. 근데 정말 미스테리예요. 맨날 들어와서 맨날 망한데 뭐가 또 맨날 들어와? 어떤 날에는 아로마 비누 공방이 들어왔다가 어떤 날에는 미나 공방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커피숍이 들어왔다가 근데 맨날 망하는데 새로 계속 바뀌어요. 왜 이럴까요?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겠죠, 결국. 혜은님은 그 자리를 들어가실래요? 아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동네를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곳은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 어디가 안 좋은 입지인지 아시기 때문에 장사 안 되는 자리는 피하고 정말 좋은 자리는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시면요. 그냥 업자들의 말만 들으시면 이분이 지금 해외에 이민을 가시기 때문에 권리금도 없이 내놨으니까 막 보라고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고 막 그래서 샀어. 근데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저쪽으로만 가요. 우리 가게 앞으로 안 지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운동화 밑창이 마르고 닳도록 가셔야 돼. 그래서 아, 지하철역에서 어디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골목까지는 가더라. 근데 그 골목 넘어서니까 안 가더라. 유동인구가 없어지더라. 그 동네에서 어떤 건물에서 해가 떠서 어떤 건물에 해가 걸려지는지까지도 파악이 되셔야지만 오를 만한 입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야, 하이에나처럼. 언제까지요? 냄새 나올 때까지. 금융위기나 혹은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기가 와서 그 건물이 혹은 그 상가가 헐값에 경매로 혹은 급매로 나올 때까지. 잘 모르겠으면 사실 금융위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평소에 예적금을 하시더라도 공부만 해놓으시면 비정상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거니까 그때 사시면 돼. 근데 모르는데 뭐가 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부는 쭉 해두시면 되세요.